제가 이제 어느 거 하나에 몰입을 해서 수 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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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로 제가 기르려고 그랬잖아요. 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니 통수평 인재가 필요하다며 그렇게 기르면 어떻게 통수평 인재가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통수평 인재의 출연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통수평 인재는 어떤 식으로 출연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뇌과학 연구하시는 우리나라에서 조장희 박사인가? 아무튼 그 통수평 인재는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하나를 마스터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재밌는 마스터 할거 없나? 그 다음에 또 마스터해요. 또 마스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린 시절에 수 양가양가형으로 뭔가 하나를 마스터해본 그 맛을 보내 있잖아요. 걔가 통수평 인재가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교양도서 500권 읽고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이 책을 읽더라도 뭔가 하나에 몰입해본 두뇌는 특정 분야를 빠른 속도로 섭렵하는 게 두뇌에 딱 세팅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진국 대기업에서 잘 잘리지 않는 통수평 인재들이 상류층 자녀들이 많거든요.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창의적인 통수평 인재가 됐느냐? 그가 하는 동안 그것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수학위 받고 후다다닥 석수학위 하나 받더니 또 다른 전혀 다른 과로 가서 석수학위를 또 받는 거예요. 근데 박사를 또 받더니 또 박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해가지고 다 잘하면서 통수평 인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를 한 우물을 팍 파더니 옆으로 팍 뛰더니 또 우물 하나 더 파더니 팍팍팍팍 파는 그 파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통수평 인재. 선생님도 그쪽 범주에 속하시는 거. 저는 완벽한 통수평 인재는 아닌데, 예, 저는 이제 확실한 전공이 미술이 그림이라는 게 있는데, 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좀 많이 놀았죠. 그러니까 부모의 관리를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까지. 제가 학교를 자퇴하고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제 의지가 훨씬 많았어요. 제 의지로. 그때 저는 몰입을 경험을 했고, 그 몰입을 경험한 두뇌를 가지고 여러 분야를 계속 공부해 온 거예요. 그래서 통수평 인재가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선진국형 통수평 인재는 다 저랑 비슷한 방식으로 통수평 인재가 돼요. 골고루 잘하는 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몰입을 되게 잘하는 애가 시간차를 두고 여러 가지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두뇌의 특성 중에 이게 있어요. 한 분야에서 특정한 과정을 겪어서 고수가 된 두뇌는 다른 분야의 고수가 되기 쉽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영수 사과 중에서도요,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 애가 못해. 근데 중하위권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외를 시킬 때 제일 잘하는 걸 과외시키래요. 국영수 사과 중에서 우리가 얘가 상위권이야. 스카이를 목적에 두고 있어. 그러면 성적이 두 번째, 세 번째를 과외를 시켜야만이 걔가 최저 등급을 합격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어차피 중하위권이야, 우리 애가. 어차피 지방되고 어차피 4년제도 간당간당해. 그럼 제일 잘하는 걸 과외시키라. 그럼 두뇌가 어떻게 됐느냐? 그 제일 잘하는 과목에서 1등을 맛보는 거예요. 다른 건 양가양가한데, 예를 들어서 사회를 과외를 시켰어, 사회를. 뭐, 암기 과목이니까. 사회에서 1등을 하면 그 다음에 영어 수학 성적이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통수평 인재도 그런 식으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고수가 된 경험이 통수평 인재를 만드는 것이지 골고루 잘하는 인재가 통수평 인재가 되는 게 아니다. 그 환상을 깨달은 거죠.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저희 나라에서 네네. 하는 우리나라에. 것보다 외국 가서 공부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생님. 애들요, 일찍 외국 간 애들 있잖아요. 성공 안한 애가 거의 없어요.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두뇌 DNA가 좋잖아요, 한국이. 근데 이 우리나라 이 환경이, 환경이 너무 바보 만드는 환경이라서. 즉, 선택해줄 만한 데가 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방법이 내가 그러잖아. 장시간 노출밖에 없다고. 아주 좋은 장소가 없으니까, 공간의 제약을 시간으로 땜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곳에 장시간 노출시켜야만이
우리나라 애들은 두뇌가 선택적인 두뇌가 되고 전략적인 두뇌가 되는 거죠. 시간을 노출시키는 밖에 없어요. 캠핑을 막 장기로 가서 내내 놀기만 하면요? 뭐 이렇게 과제도 보고 뭐도 보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심심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8시부터 11시까지 네. 계속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논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뭐 축구를 한다든지 야구를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이제 그런 것만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서 놀면 예. 사실은 두뇌나 오줌이랑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일주일 동안 만약에 캠핑을 하다 보면 네. 그 중에서 다친 애도 나올 거고 놀다가 그렇죠. 지치는 애도 나올 거고 그러면 어쩌다가 자기랑 이제 자기 혼자 남는 그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 때를 자연스럽게 기다려야 돼. 근데 그걸 안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애가 두뇌가 심심한 그 공백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전부 부모가 가이드 해줘야 돼. 자 이제 너는 이걸 체험할 시간이야. 자, 너 이제 이거 가재 잡으러 가야지. 너 이제 라면 끓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 캠핑 가서도 애가 두뇌가 그대로야. 공격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캠핑 갔는데. 그게 그래서 심심할 때까지 놔두는 인내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그걸 중2 이전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중2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못 해요. 이제 얘는 그냥 출세길로 가야 되거든, 지금. 중2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 한가 그 시간적인 노출의 한가움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일찍 그 한가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뇌가 15세경에 전두엽하고 중뇌 감정의 두뇌가 정서의 두뇌가 완벽하게 딱 세팅이 되는데 15세 이전에 그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5살부터 15살까지 10년 정도 그 아이의 전두엽과 전두엽으로 그 아이의 체험과 감각과 감정이 연결되도록 하는 게 자기주도성이에요. 그게 자기주도 교육인데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연결이 안 되고 중2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전전두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지. 지금 몰입을 해야 돼. 근데 몸은 몰입이 안 돼. 그러니까 두뇌 그래서 그 12살이 넘으면 정서지능이 좋은 애가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서지능이 좋다는 얘기가 뇌과학적으로는 뭐냐면은 전두엽과 중뇌가 연결이 잘 됐다는 뜻이에요. 전두엽과 중뇌가 연결이 잘 안 되면 정서가 불안해요. 정서가 불안한 애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중뇌를 전전두엽이 통제를 못해요. 그게 정서지능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중2가 넘게 되면은 그 이전에 자기 정서적인 충동을 자기의 선택으로 제어한 경험이 몇 번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관리가 일찍 들어가면 안 된다. 부모의 그 통제가 일찍 들어가면 안 돼. 부모의 통제는 멘토링이어야 되는 것이고 부모의 멘토링은 중2 이후에 들어가는 게 맞다. 14, 15살. 저도 혼자 막 잘 살다가 16살 때 삼촌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이대로 가다가는 전문대 가고 인생 이렇게 될 텐데 뭔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럼 휴학하고 영어서 공부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학교에서 휴학을 안 시켜주니까 그 그만두면 되잖아. 그 전에 답이 되게 간단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주도적인 결정이 부족한 애들은 뭐냐면 그 결정을 못해요. 무섭거든. 근데 저는 늘 제 삶을 제가 결정해왔단 말이에요. 15살 될 때까지. 그죠? 그러면 아, 이 선생은 나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구나. 난 이 사람을 떠나야 되겠네. 사퇴? 끝.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게 저절로 그렇게 돼요, 애들이. 그 이전에 그 몰입하게 해주고 좋아하는 거 하게 해주고 이렇게 이적 엄마처럼 키우면 다 그렇게 돼요. 홍영표 강사님인가? 네, 홍영표. 두뇌 좌우 균형 하시는데 저희 아이 그거 테스트 받았었는데 좌우 좌쪽으로 많이 높아서 눈에 균형 맞추라는 거랑 또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러면 좌우 그냥 굳이 맞출 필요 없고 좋아하는 거. 제가 홍영표 씨 그 유치원 바로 옆에서 살았어요. 네, 알아요. 그분이 그 색소폰이 칩이거든요. 네. 아는데 그분 그 테스트 하는 그 받고 봤는데. 약간 좌우뇌 도그마에 빠져 있어요. 실질적인 뇌과학적인 탐구에 의해서 진화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도그마에 빠져 있어요.
모든 교육학자들은 도그마가 있거든요. 진실을 못 봐요. 인성이랑 조화를 진실을. 그러니까 좌뇌 운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도그마라는 사실을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좌뇌 운해가 아니라 오케스트레이션의 차이라는 거예요. 즉 베토벤의 운명을 연주할 것이냐, 뭐 쇼팽의 무슨 뭐 수상곡인가 뭐 이걸 연주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도권이 좌뇌가 주도를 했다가 운해가 주도했다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늘 운해 주도형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경향성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좌운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두엽과 변연계, 전두엽과 변연계의 연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서가 불안한 애들은 전두엽하고 변연계 연결이 끊어져요.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동기부여가 안 돼.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실행이 안 돼요. 동기부여가 안 되면 실행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되면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은 워밍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딱 앉아서 몇 분, 5분 동안 책 보는 게 이게 중요한데 그럼 5분 후부터 바로 몰입으로 들어가는데 실행에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중물이 늘 부족한 애가 돼요. 우물에서. 우리 그 경운기 시동 거는 거랑 똑같아요. 경운기 시동 걸 때 옆에 왜 그 쇳덩어리 있는 줄 아세요? 가속도 때문에 가속도. 이걸 돌려주면은 얘가 이 무게 때문에 그 쇳덩어리가 가속도 여기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전전두엽하고 변연계의 연결이 약한 애는 뭐냐면 그 쇳덩어리가 작은 거야. 즉 발동이 안 걸리는 애가 되는 거죠. 발동이 절대 안 걸려. 그러니까 아주 얕은 상태의 몰입 상태로 계속 시간을 보내게 돼, 허비하게 되는 거죠. 깊은 상태로 절대 못 들어가. 깊은 상태라는 것은 자동으로 엔진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돌아가, 엔진. 계속적으로 수동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엔진이 돌아가는 걸 느끼는 경지예요, 그게. 나 엔진 돌려야지. 수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뭐 때문에? 눈치. 엄마가 공부 잘하라고 해서. 친구 이기고 싶어. 의식이, 전전두엽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애는 자기가 뭘 하는지 잊어버려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자기 공부하고 있는 것도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나이가 초등학생은 아니죠. 왜냐면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중학교 때도 못한다고요, 제 말에. 그래서 밥 먹으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 놀 때. 놀 때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놀 때만 그걸 경험해. 그래서 영어 속담에 그 뭐 놀지 않고 뭐 하기만 한 일하기만 한 애는 바보가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더니 이상하게 초등학교 때 잘 놀았던 애가 나중에도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몰입이에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 세팅이 되는데 10살 전에 다 세팅돼요. 10살 전. 조금 바꿀 수는 있어요. 25살까지. 내가 5살이기 때문에 조금 개선할 수는 있어요. 11살이에요. 그런 실패의 경험들 있잖아요. 선생님. 네. 이걸 게임에 빠졌어. 그래서 뭐 내가 최고가 될 수 없다. A 넘어가자. 여기 빠졌어. 안 돼. A 넘어가자. 이런 게 좀 많이 되면 아이가 좀 실패의 두뇌가 되지 않을까. 난 할 수 없어. 그럴까 그래서, 봐 조금 두려워. 그래서 그 어렸을 때는 혼자 몰입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영어를 잘할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다고 쳐요. 근데 언어적인 감수성이 전혀 없는 애가 집이 미국이야.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지금 이민을 갔어. 그럼 초등학교 때 딱 만났어. 예를 들어서 얘는 언어 감수성이 아주 좋은 애야. 얘는 엄마 아빠가 미국에 살아. 누가 영어도 잘하죠? 얘가 잘하잖아요. 얘가 주눅 들어버려. 나 영어 못하나. 그 무슨 얘기냐면 두뇌가 무르익기 전에는 혼자 몰입하는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교당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때 학과목을 60개에서 100개로 늘리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 비교가 돼버리면 안 돼요. 서로 공부하는 게 달라야 되는 거야. 그럼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나는 이 분야에서 1등이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해본 적이 없잖아. 맞아요. 비교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가능성을 만들어주고요. 그게 중2쯤 됐을 때 판가름이 자기가 그때만 느껴. 뭐냐 중2쯤 됐을 때 객관성이 그때 생겨. 나는 초등학교 때까지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대회를 한번 나가봤더니
나보다 영어 잘하는 애하고 그림자 그린 애가 너무 많아. 엄마 안 되겠어. 나 아마도 과학으로 트는 게 방향을 트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때 진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가 돼요. 진로 변경한 다음에도. 근데 미리미리 막 해줘버리잖아요. 똑같이 진로 변경 똑같이 해. 중2, 중3 때 엄마 아무래도 이쪽에서 내가 저기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 이거 해야 되겠어. 진로 변경해도 안 돼. 몰입이 안 돼. 왜? 그 전에 몰입을 해본 두 애가 아니야, 이미. 아시겠죠? 아무리 그 다음에 뒷수습하고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과외 선생 붙여줘도 초등학교 놀아본 애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게 스티브 잡스예요. 저도 이제, 저는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그림을 안 했거든요. 혼자서 닭 놀고 있어, 닭. 잘 그렸지 뭐 이렇게 놀았단 말이죠. 초등학교 대회 나가고 초등학교 1학년 중에서 대회 나간 애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랑 비교할 애가 아무도 없는 거야. 교내 대회인데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제가 예중 예고 나온 미대생들을 수두룩하게 봤잖아요.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즉 대학교 가서 실패. 미대까지는 잘 합격을 해. 미술 대학까지는. 대학교 가서 실패. 거기서 대학교 술자리를 못 잡으면 얘네들은 실패했다고 느껴요. 매너리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리받으면서 그림을 배운 거야. 놀면서 배운 게 아니라. 근데 결국에는 놀면서 배운 애가 이겨요. 언제? 40대, 50대가 되면 걔가 이겨요. 두뇌 질이 달라. 있을 때 얘기죠. 예? 그렇죠. 어느 정도 걔가 기질이 있을 때 문제죠. 그러니까 기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시간 여유를 두고 놀게 해줄 때만 스스로 자기 두뇌 유형을 찾아가는데 우리는 시간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자기 두뇌 유형에 맞는 게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 재미를 찾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중2 이전에 안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제2, 제3의 재능하고 부모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어중간한 것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얘는 절대 몰입을 못하는 거죠. 그 아이 두뇌 유형에 맞는 것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야만이 몰입하는 두뇌, 그러니까 고수가 되는 두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고수가 되는 경험을 못하면 그 이후에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뇌가 고수의 두뇌를 한번 맛봐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요리의 교수든 뭐 딱지치기의 교수든 다 상관없어요. 문제는 고수가 돼야 돼요. 구슬치기든 뭐든. 가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그것도 상상해 주는 괜찮아요. 그게 확신이 그게 DNA를 바꾸니까. 그러니까 섣부른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잘한 애를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게 옆에. 격리시켜야 된다. 격리. 혼자 잘하는 것을 믿도록 10년 동안 냅둬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돼.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